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예상했던 대로 코로코로스 코믹스가 출시되는 오는 11월 15일자 자정이 되자마자 그레이티스 라파엘의 판매가 시작되었고요. 지금 뭐 예약 하실 분들은 뭐 아마존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전에 만들었던 잡지샷에서 봤던 이미지와는 조금 실물은 느낌이 좀 틀린데요. 가격은 1,700엔 정도고 패키지 디자인도 생각한 것보다는 뭔가 색조합이 별로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. 생긴 거 보고 걸러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나름 있을 수 있겠어요. 호불호가 좀 갈리는 디자인일 것 같아요. 자, 베이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심플한데 역시 이제 잡지샷하고 비교하면 안 됐어. 이 색배열이 뭔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블랙 클리어 파츠를 베이스로 깐 것 같은데, 차라리 화이트 클리어였으면 좀 더 이뻤을 것 같은데 말이죠. 자, 변형 기믹이 있는 양쪽의 경첩 부위, 실물로 보면 더 별로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그리고 말려 올라가는 이제 윙이라고 불러야 되나, 날개의 최말단부, 고정 홈이네요.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는 고정해서 꽉 눌려 있다가 강슛을 했을 때 이 레버에서 풀려나면서, 풀려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경첩 쪽에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날개 부분의 파츠가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형태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 고정 홈에 끼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프링에 의해서 이제 말려 올라가는 형태인 게 맞고, 원심력이 강할 때는 당연히 이제 외중심으로 빠지는 힘이 더 강해지니까, 펼쳐져 있다가 원심력이 줄어들 때, 스태미너가 떨어질 때 경첩 쪽에서 가진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. 그런 기믹일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기믹을 대체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스태미너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런 형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. 자, 일단 뭐 출시는 하니까 주문은 해드릴게. 일단 오버하고 하이익 템플 대시 때문에 얻기는 얻어야 될 것 같고, 자세한 정보는 또 뭐 영상으로 타카라토미카 공개를 하겠죠.